오늘도 재미와 반전을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대반전 음악 추리쇼.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상민 씨, 마이클 잭슨 스타일로. 좋습니다. 예. 나온다. 옛날 사람. 예. 자, 너의 목소리가 보여 8. 오늘의 초대 스타를 모셔볼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스타 두 분은요. 대체 불가한 두 음색 남신. 한은규 씨, 김필 씨. 김필이다. 언젠간 가겠지. 오프닝을 굉장히 고 그러니까. 퀄리티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라이브로 열었어요. 라이브 맞죠? 네, 맞죠? 라이브야. 아, 왜 굳이 라이브를 하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시작부터 귀 호강, 네. 눈호강하고 왔습니다. 너무 자, 일단 두 분 먼저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하동균입니다. 저는 너먹불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랑일 거라고 믿고 있어. 그때 정말 처참한 결과를 그때 안 좋았죠. 네,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필 씨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김필입니다. 오늘 너목보는 처음 나왔는데 TV로 평소 때 너무 재밌게 봐서 네. 아,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네. 아니 사실 그 두 분이 이제 고막 도둑이시잖아요. 네. 왜 제가 너무 무섭다. 이 조합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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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티스트들은 설거지를 하다가 또 노래가 들리면 제가 누구지 하고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그때 김필 씨. 맞아 맞아. 빨래 돌리다가 너무 좋아서 봤더니 하동균 맞아 맞아. 나 공감해 공감해. 아, 진짜 맞아. 이걸 맞아. 뚫고 들어오는 분이 두 분이 오늘 합쳤다는 것 대해서는 난 너무 너무 영광을 받아. 맞다. 설거지하다 돌아봤으면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나 저번 녹화는 대충 했는데 오늘 진짜 잘 봤다. 그 안 해 자기가 안 해. 대충 사실 오늘 저는 김필 씨한테 빚 갚으러 왔어요. 아 왜요? 무슨 빚이요? 저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뭐 정말 청춘이라든지 뭐 리메이크도 많이 했고 많은 곡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네. 맞아요. 아, 그렇게 따지면 온 국민이 빚쟁이죠. 예.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하동균 씨의 정말 찐팬. 그렇죠. 와 계시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타랑 이제 한 무대에 섰습니다. 와, 어떠세요?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오며감에 뵙긴 했는데, 네. 공식적인 자리는 또 처음이라 되게 많이 떨리고 전 믿습니다. 아, 믿어요. 잘 찾아주실 거로. 자, 이렇게 오늘 기대가 그런가? 큽니다. 예. 아, 너무 띄워주니까 싫어지는데? 질투난다.